학교에 향이 뭐 있어. 있어, 뭐 있어. 야, 희한하네. 어, 희한해. 아니. 야, 희한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비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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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벼야 돼, 무조건. 이거, 이거. 근데 이게 돼지고기라는 게. 아, 돼지고기. 님, 저번 주까지는 아, 익숙한 맛 속에서 맛있었어. 정말 또, 새로운 별미라고 표현하네. 그렇지. 와, 형, 형. 한국 사람이 먹어야 돼서. 몰래 리액션 준비, 하나. 짜라자짠, 짜잔! 짜라잔! 우와! 짜라자짠, 짜잔! 짜라잔! 우와! 매운 것만 쫙 있는 거예요? 네, 매운 것만 좀 모아봤어요. 태국 고추, 태양초. 와, 정읍에서 고추. 이거 어디서 다 구입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도 이태원에 보면은 이렇게 수입 식품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집안에다 놓고 있으면 요리할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이찬장이 이 집의 비법. 네, 비법 상품이에요. 매운 거. 약간 이게 이혜정 선생님의 효소처럼 네. 요리의, 집의 심, 요리의 심장 보여요. 심장, 여기가 심장이. 아,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매워 보이고. 페페로 치고 대박이죠. 이거 되게 매워. 어, 나도 갑자기 기침 날라 그래. 아, 이거 페페로 치고는 먹어. 와, 많이 봤잖아. 이거 잠깐만. 와, 식당 가면 건조 새우 아니에요? 아, 건조인 것 같다. 먹어봐, 먹어봐. 이거 별로 안 매워. 매워요. 아, 재밌어.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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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형, 나 지금 미감이 이랬나 봐. 형이 한번 먹어봐. 아, 진짜 봤어, 봤어, 봤어. 언제 봤어? 약간 반응 이상해서. 진짜 많이 먹고. 아니, 화면에서 안 봤어. 아, 지금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간지. 형, 저 귀까지 말게. 아, 전 옆에서 움찔 한번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뱉지 마, 뱉지 마. 뱉지 마. 말을 못하잖아. 말해, 말을 하면 되지. 혜태 씨. 네. 그냥 문득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고소가 된 겁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아는데 제가 이제 후각을 잃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요 저는. 왜요? 진짜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충농증? 아니, 충농증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아예 후각을 못 느껴요. 정말 근데 저는 그게 맛에 굉장히 민감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민감하죠 사실은.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후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노력으로 맛을 느끼려고 저만의 어떤 느낌을 그래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보려고 자꾸 나가기도 하고 뭐 어디 맛있는 집 유명한 어떤 선생님이 그러면 쫓아가서 아 이게 무슨 맛이에요? 아까 설명하신 맛을 제가 향을 이렇게 느껴요. 향으로 먼저 먹고 그쵸. 그다음에 미각으로 사실 먹는 그쵸. 건데 한 번은 제가 곰탕을 끓이다가 이게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혼자 사니까 그냥 계속 끓이고 있다가 소파에서 잤어요. 피곤하니까. 야, 그걸... 아침에 일어나니까 졸인 거를 잊었구나. 네, 탕 냄새가 안 나서 일어났는데 온 집안이 다 연기에. 아이야, 큰일 날 뻔했네요. 동생이 와서 나를 안 깨워줬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불날 뻔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완전 후각이 나네. 승수 자택이 와서 이제 또 네. 그동안 우리가 한식을 먹다가 오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섞여 있는 어떤 퓨전 요리를 지금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유, 기대. 네,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유식해지는 순수. 드디어 이제 베이컨이 좀 지글지글. 와, 냄새. 구워지는 냄새가 지금. 아니, 냄새를 여러분한테 전달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 요리는 향은 향이지만 이 소리도 주는 이펙트가 있어요. 맞아요. 지글지글 그리는 소리. 자, 그럼 빨리 갑시다. 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난 유희가 있어서 마음이 한시름 노려. 에이, 한 단계 아래니까. 이게 후동이 보면서 야, 먹고 자는 욕구가 없던 지식도 만들어내는구나. 네, 그렇죠. 뉴델리. 정답입니다. 국밥. 정답. 아, 아. 이 정도 수준하고 저랑 지금 붙이면 안 된다니까. 나는 다들 나와야 돼. 얘 활동까지 정말 무식한 애거든 쟤 무식한 애가 뭐 생각이 나는 거야. 답답한 소리하고. 아 진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야. 지식은 이기고 지는 거지만 지혜는 죽고 사느냐입니다. 살기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다. 살기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다. 저것도 지금 먹고 자는 의지에서 나오는 표정입니다. 자 스타트. 살짝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리고 그 빵을 따진 거. 네. 들어가지고. 베이컨 기름에. 네.
지금 다들 배 엄청 고프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나네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셰프들이 세계에서도